도넛은 설탕이나 가루설탕, 버터, 효모, 우유, 계란 등을 섞어 만든 반죽으로 만들어진 달콤한 간식으로 이 독특한 모양은 링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뚫린 가운데 부분은 종종 다양한 맛의 크림이나 젤리, 과일, 초콜릿, 아이싱 등으로 채워집니다. 도넛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어지며 튀긴 후에 설탕이나 초콜릿으로 덮어져 달콤한 맛을 내며 종종 커피나 차와 함께 즐기기도 합니다. 도넛의 역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발원지에 대해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도넛이 유럽에서 시작되었거나 중동 지역에서 발전되었다고 여겨지는 논의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특히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해변가에서 노점상들이 도넛을 팔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대중적인 간식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도넛의 현재 모양은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해변가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20세기 후반에는 대규모 프랜차이즈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넛 브랜드가 나타났습니다. 도넛의 종류는 수많은 변종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링 모양의 링 도넛과 구멍이 없는 도넛, 더불어 맛있는 토핑이나 필링이 들어간 도넛들이 있습니다. 색다른 종류의 도넛으로는 크룰러시 알 유에 레리알, 글레이즈 글레이즈드, 젤리젤리, 크림크림, 올해 매운맛이 나는 시나몬 도넛 시너먼, 그리고 찐맛이 나는 오리지널 던터치 도넛 등이 있습니다. 도넛은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의 소비 문화와 더불어 도넛은 특별한 날이나 이벤트에 굳이 먹는 간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도넛 가게는 사람들이 모이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기를 얻는 장소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넛은 미디어와 문화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 도넛은 주제 또는 소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도넛은 달콤한 맛과 다양한 종류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며 그 특이한 모양과 다양한 맛으로 문화와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도넛은 매우 사랑받는 간식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